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다변수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는 게 뭘까? 바로 저런 게 아니라 혹시 그게 나? 자. 들리시나요? 네,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의대생이 우울과 음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네, 다음으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이승현입니다. 이제 예과와 본과 여부로 케이스를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. 예과 의대생에서도 아노바 분석 결과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통과 경미, 보통과 극심 우울군 간 음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. 다음은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. 저희가 앞서서 갭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할을 진행해 보았는데요. 예과 남자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개수와 설명 가능성이 높은 단일 회귀 모델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에서의 산점도 및 회귀선입니다.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전체 케이스에서 우울하면 음주합니다. 저희가 분석한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좀 더 높은 개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방해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아무래도 단면 연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 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혜민 교수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, 말씀해 주시죠. 다변수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안은 이런 이제 그런 상호 관계 때문에 음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. 또 넣을 거야.
antibiotic effect? 그건 뭐야? 그거 아까 너가 물어본 거. 혈중 약물 농도가 MIC 아래로 떨어져도 균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. 정규. 그러니까 한 번만 정규. 되는 거야. Once daily dose. 아 그거. A로 시작하는 거. 그렇지. 어, A, G 들어가는 거. 피놀로는 끝에가 그 약간 X가 들어가. 그지? 어, 그랬던 것 같아. 사신? 인플루엔자의 모스트 커먼 합병증은 폐렴이야. 모짜렐라. 모짜렐라 아니야? 모라셀라야. 아시클로빌의 내성. 아그 뚜껑 뭐지? 그 아니야. 아시클로빌의 내성. 폴스칼렛. 아니야. 폴스칼렛 맞아. 아 포스. 그러니까 포스. 칼? 넷. 그 칼넷 할 때 CAR? NET. 자, HSV 김자 스테인에서 보이는 게 뭘까? 바로 정답. 알겠어. 왜냐면 T 젠크스미어예요. 아무도 관심 없겠죠. 그렇다고. 단독, 단독. 단독은 경계가 분명해. 응, 맞아. 단독은 경계가 명확해. 이거 지금 피상승부야.